자, 오늘 아침은 영상을 그냥 편집하지 않고 농장 한 바퀴를 둘러보면서 한 3, 4분 정도의 짧은 영상 찍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데요. 그 편집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요. 지금처럼 여기 계시는 모든 지역의 농업인이 계시는 곳은 지금 아마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새소리, 그리고 동물 소리, 동네 개 짖는 소리, 이런 게 들리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장독대 아래서 잠깐,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핸드폰을 준비하시고요. 핸드폰을 준비할 때, 자, 요렇게 동영상, 사진이라는 글씨, 동영상. 잠깐만요. 제 배터리가 많지 않네요. 자, 이럴 때는 잠시 끊고 가면 돼요. 멈춤, 일시정지. 자, 카메라를 열고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동영상. 근데 이제 동영상을 찍기 전에 내가 찍을 곳, 찍을 장소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이게 뭐냐면, 북수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이거를 아무렇게 이동을 해도 얘는 촬영을 안 하고 있죠. 이 폰은 멈추었잖아요. 시간이. 그죠? 요거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산마늘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산마늘밭으로 왔는데, 산마늘밭으로 왔을 때도 얘를 이 빨간 걸 풀지 말고요. 얘가 영상에 적당하게 잡혔을 때, 그림 이미지가 잡혔을 때, 이 빨간 버튼을 풀어요. 그러면 아까 12초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화면 밝기 조절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잠깐 멈췄고요. 제 음성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멈췄고요. 자, 여기서 화면을 밝기 조정하는 거는 자, 터치를 하고 얘를 밝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그리고 어때요? 산마늘을 내가 아침에 해 뜨는 반대 방향, 내가 해를 등지고 있으면 얘가 더 선명하게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산마늘 아까 이제 새싹이 작은 곳에서 좀큰 곳으로 제가 이동을 했거든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자, 그리고 이곳에 와서 다시 이 카메라에서도 일시정지 버튼을 풉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풀을게요. 그럼 얘가 이제 녹화가 되겠죠? 산마늘 굉장히 많이 컸죠?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그리고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천천히.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산마늘이 어떻게 컸는지. 산마늘 이제 좀 있으면 따먹어도 될것 같아요. 삼겹살 구워도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집 산마늘은 요 정도 컸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얘가 이걸 멈추어 있더라도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희 집에는 그 참새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먹을 게 많아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영상 하나가 완료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은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영상을. 자,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손목만 돌려주면 되겠죠? 손목만.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그다음에 좌에서 오른쪽으로 산마늘을 볼까요? 네, 이렇게. 아, 이게 시골 일상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찍으면 찍는 대로 다 농촌이 되고.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멈춤. 그러면 영상이 하나 되겠죠? 요거 제가 이따 올려볼게요. 어떻게 됐나? 자, 우리 집 화천 비타민 지금 산만으로 요 정도 컸어요. 이따 봬요. 참새 소리 듣기 좋으시죠?